10월에 연애운이 인연이 들어옵니다. 이 영타님은 그 배우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혼자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가정을 이뤄서 활동을 할 때 더 큰 업적을 많이 남길 수 있다 하는 일단 그런 거를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혼의 운은 영타님이 42에서 3 사이라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하늘TV의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요. 네. 미스터 트롯 특집 영상입니다. 아, 미스터 트롯. 네. 그래요. 오늘은 어떤 분? 네, 오늘은요. 네. 영탁님. 아, 영탁님. 네. 영탁님이 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 부르신 거 아닌가요? 오. 저 그 노래 진짜 좋아요. 아, 노래가 많이 늦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아, 진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 그 제목이 그거 맞는가요? 네, 맞아요. 네, 그 노래 자주 듣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탁님 사주 불러드릴게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자, 공수를 조금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분 근데 그 조상줄에서 공떡이 공줄이 좀 세게 내려오거든요. 공줄이 세게 내려와서 아마 집안에 조금 이렇게 종교 쪽으로 닦으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 이분 사주를 보면은 굉장히 조금 특이한 사주입니다. 이분은 거의 그냥 이 도인의 도사의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뭔가 이렇게 속세에 미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이제 그 나그네처럼 풍류를 읊으시는 분 있죠.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남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작사 작곡을 굉장히, 제가 이제 미스터 트롯 이제 분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일 잘하시는 분 같아요. 작사 작곡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본인의 그 싱어송라이터로 이렇게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으로도 다른 사람한테 곡을 줘서도 굉장히 자신의 곡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좋은 때의 그런 대운도 맞으신 걸로 보여요. 지금 32살 때부터 조금 큰 운이 흘러 들어왔고, 작년부터 이제 성과가 차차차차 일어났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 때에 그런 이제 기운이 서서히 올라와가지고 올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앞으로 향후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분은 뭔가 그러니까 가수의 그런 느낌보다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뭔가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단체장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뭐 팀의 뭐 리더나 아니면 협회장의 뭐 회장이 되거나 모임을 관리하거나 이런 성향도 굉장히 잘 나타나는 사주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우리 영탁님, 네. 아까도 도령님이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사, 작곡에 정말 뛰어났습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음반 활동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음원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음원 성적. 알겠습니다. 음원 성적. 자, 근데 이분 음원 성적에 약간 음악 스타일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뭐 음악을 잘 모르지만 공수를 받은 걸로 보면은 이 사람은 다작의 황제예요. 다작.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크게 히트를 친다기보다는 연타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의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한 뭔가 사람에 대한 뭔가 팬덤이 형성되다기보다는 노래, 노래에 대한 뭔가 이렇게 팬덤이 형성이 잘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래는 딱 기억이 나는 그런 노래들 있죠. 그런 이제 주옥 같은 노래들을 잘 만들어내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한 방보다는 잔잔한 연타로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음반 발매 기간이 아마 이제 지금 미스트로 5인방 활동하는 5인방 중에 음원을 가장 많이 이렇게 내시는 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항상 순위권 안에서 이제 꾸준히 그 목소리가 우리 이제 귀에 있게끔 그런 이제 스타일의 음악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영탁님 네. 지금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수, 네. 건강수적으로 올해 이제 집안에 그러니까 이제 뭐 직계 어르신은 아니겠지만 조금 상분이 한번 들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쯤 해가지고 이제 상문이 한번 들기 때문에 이 상문의 여파로 해가지고 활동이 약간 주춤할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일단 건강 쪽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올해 조금 성대 쪽으로 조금 무리를 많이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잘 관리를 하셔야겠다. 우리 가수분들은 특히 이제 결절 같은 게 많이 오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목을 많이 혹사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꾸준한 활동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문서운과 네. 금전운은 어떤지. 아, 문서운과 금전운. 이제 이런 걸 물어보실 때 보통 CF 계약이나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근데 우리 영탁님이 올해 그 명예가 드날리는 거에 비해서는 금전적인 거는 조금 많이 다소 아쉬운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탁님 같은 경우에는 사주 자체에 내가 금전보다는 내가 잘 사주가 좋고 대운이 들었을 때 명예적으로 날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금전적인 거, CF적인 거는 조금 아마 조금 이렇게 하는데 큰 많은 이렇게 활동을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그런 커리어나 명예적인 부분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돈보다는 명예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영탁님이 네. 나이가 또 나이인지라 네. 연애운과 결혼은 올해 이제 38살이시죠. 네. 연애운과 결혼은 중요하죠. 자, 한번 그 하나 말씀해 드릴 것 같으면은 이 영탁님은 그 배우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혼자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가정을 이뤄서 활동을 할 때 더 큰 업적을 많이 남길 수 있다 하는 일단 그런 거를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연애운이 인연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이제 본인과 동갑 또는 연상의 기운도 많이 느껴지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결혼의 운은 영탁님이 둘에서 셋 사이라고 하니까 그때쯤 되면 우리 영탁님이 또 가정을 이루셔가지고 안정적인 더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네, 오늘 미스터트롯 특집으로 네. 영탁님 사주풀이 같이 네. 함께 해봤는데요. 네. 이제 마무리 인사 네.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요즘에 이제 많은 활동들을 이렇게 TV나 이제 매체를 통해 가지고 보고 있고 또 미스터트롯 그 각자의 분들이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뽕맛이라고 해야 되나? 트로트의 그런 그 흥을 아마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어깨춤이 들썩이게 되는데 아무튼 제가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우리 영탁님도 올해 하반기 많은 업적과 우리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고 또 건강적인 부분은 좀 조심하실 건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좀 롱런할 수 있는 그런 트로트 가수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